자, 어제 그 직하구이 엔딩이 너무너무 지난 시간에 그 엔딩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중간에 제그 애슐리가 죽었던 그 챕터부터 다시 해서 전원 생존 루트로 다시 한번 엔딩을 봤어요. 요거를 한번 요거 한 30분 되는데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자를 건 자르고 편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30분 되더라고요. 요거 같이 보면서 또 코멘트 하면서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마이크죠. 여기서 또 빼먹은 게몇개 있더라고요. 여기서 오키도키 만나고 다니면서 요런 장면들, 실험 영상들, 요걸 또 발견했네요, 또. 자, 그 실험 영상이에요. 그 사람이 웬딩으로 변하는 과정을 실험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게 됐네요, 마이크가. 자, 멀쩡했던 사람이 막 고개를 도리도리도리도리 흔들더니 갑자기 힘이 세지면서 막 기어 올라가죠. 와, 지리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실험 관련된 단서를 좀 이때 좀 많이 본것 같아. 이 실험 파일 9번 환자, 이렇게 멀쩡했던 환자인데. 조금씩 뭔가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흉터를 동반한 탈모. 그러다 나중에는 시력이, 여기 보세요. 시력은 오히려 증가했고, 탈모가 일어났고, 치아가 자라나고, 이렇게 실험 결과 파일을 또 입수했었고, 예, 이거 어저께 제가 밤에 혼자 따로 했던 거예요. 따로 또 계속 쭉 하기엔 너무 길것 같아서 제가 혼자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편집한 겁니다. 여길 또 벽을 뚫고 왔더니 시체가 있죠. 관련자분께 내 유일한 유산이다. 이 실수에 대해 신께 내린 벌이다. 신께서 내린 이 실험을 했던 박사인가 봐요. 실험을 했던 박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유서를 남기고 저러고 간 거죠. 마이크 박력 있죠. 민직님 어서 오세요. 볶음떡볶이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바리케이트를 Hey buddy. Come on down. Sorry. 오키도키랑 작별했습니다. 네, 오키도키랑 작별했죠. 살았습니다, 오키도키. 비록 계속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키도키도 생존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면 더 재미있을 뻔했긴 했어도 그냥 또 지루한 것보다.
예, 어제 했던 거를 다시 혼자 한 거예요. 아, 소름. 자, 이렇게 마이크가 오키도키를 살려냈고요. 자, 이제 크리스가 아니라 애슐리죠. 자, 여기서 또 토템 하나 발견했고. 아니, 오키도키는 살은 걸로 끝난 거예요. 네, 오키도키는 살은 걸로. 살아서 나간 걸로. 제시카 목소리죠. 좀비이자 괴물이에요. 제시카. 네, 웬디고라는 좀비이자 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목소리 조사로 갔다가 죽었죠. Hello? 그룹과 합류를 선택했습니다. 네, 마이크가 처음에 좀 바람기 있고 좀 재수 없었던. 어제 웃겼던 게 제가 초반에 재수 없다고 너 죽일 거야 했던 애들이 다 죽었어요 진짜로. 마지막에 다 통구이 돼서 죽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름이라고 막 그랬었죠. Oh my God, I'm so glad to see you. 자, 아, 이렇게 애슐리는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Look. Look there. Wow, great. The ladder's toast. We're never gonna make it up there. No, I think I can. I think I can do it. It's like a rock wall. 진짜 왓섭의 예언이자 왓섭의 저주라고. 어제 막 소름 끼쳤었죠. Good luck. 자, 이렇게 애슐리 살려냈고요. 자, 여기서 샘이랑 이제 마이크랑 또 만나죠. 여기서 만나면서 또 대사가 틀려지더라고요. 마이크가 이미 그 조사를 보고 왔잖아요. 지금은 어제는 제가 안 보고 갔고 이번에는 그 실험 내용들을 보고 왔더니 또 대사가 틀려지더라고. 원투 그러니까 이게 엔딩이 뭐 수백 가지라고 하는데 엔딩이 수백 가지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진행 루트가 수백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대사들이 중간중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진행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방구나 먹자님 어서오세요. 지난 이야기. 자, 여기서 어제 할 때는 애슐리 죽는 장면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맞아요. 착한 늑대 조련사 트로피. 이야. 네, 늑대 살리니까 착한 늑대 조련사 트로피 얻었죠. Josh, he's gotta have it. He's gone. We're too late. Shh, quiet. It may have taken him down to the mine. Wait, don't move.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은 똑같은데 과정이. 근데 이 아저씨까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또 너무 앞에부터 다시 해야 돼서 저 아저씨는 그냥 죽은 걸로 하겠습니다. 전원 생존에는 어차피 포함되지 않으니까. 바이올렛님 어서 오세요. Let's find a way down to where this fucker lives. 그러게요. 산 밑으로는 안 내려가나 보네. 헤비레인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어제 했던 거 다시 지금 보고 있어요. 아저씨 불쌍한데 다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중요한 건 오늘 친구 만나서 언틸던을 반납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I wonder how much these sessions are been help for you. 예, 이따가 헤비레인 할 거예요. Just won't listen to me and things seems pretty fucked up.
So I'm gonna leave you now, Josh. 이제 전 당신을 떠날 겁니다, 조시. 이제 깨달을 시간이죠. 제멋대로 전한 망나니가 과한 망상보다 더 두려운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도와주려던 사람들이. 하지만 매번 당신은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결국 혼자 남았죠. 이 박사의 정체 따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박사는 그냥 박사인가 봐요. 난 저 박사가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박사는 그냥 박사였나 봐요. 정신과 박사였나 봐요. 그냥 몰살 엔딩. 저도 전원 사망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럼 너무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럼 조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죠. 그래서 저 박사랑 계속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환청이 계속 들리고 환각이 보입니다. 6시 10분. 이제 동틀역까지 얼마 안 남았죠. 네, 정신과 박사마저도 조시를 포기했었죠. You're all alone down there. 동생들 죽고 나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나. 돼지머리. 그냥 해골만 봤을 땐 안 징그러운데 요런 건 징그럽죠. 피를 얼굴을 찢으니까. So I noticed something kind of weird about it. 아, 내장. 그렇지, 내장도 그렇고. I want to go. 여기서 이제 얘기하죠. Had a scar. So 자기가 본 것들을.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s all these old 똑같은 흉터가 있는 남자 사진 봤어. 그 남자가 웬디고로 변하고 있더라고. 장난하지 마. 여기 갇혔던 그 광부 중에 하나였어. 그놈은 최소한 80년 묵었던 거지. 노인네 치곤 팔팔하네. 그놈들이 여기 싹 쓰는 거야. 사람들을 열어 죽이고. Oh yeah. How many? Too many. 아주 많이. I think we're close to the lair. How can you tell? I don't know. I just feel really terrible all of a sudden. Did I? I really don't want to go in there. 그리고 어제는 여기서 바로 절로 들어갔는데 또 요 옆으로 가 보니까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Is that what I think it is? Shit. Looks like a grave. 여기서 단서들을 두 가지를 찾아야
조시를 살릴 수 있는 거더라고. 베스의 시계. 그러니까 여기 묘지 같은데 무슨 막 해골 있고 파헤쳐져 있고 여기 베스의 시계가 발견이 된 거죠. This is Beth. This is her watch. What? Let me see. Look. There was a cross here. So this is where she was buried. But who dug her up? Let's keep moving. 토템. 자, 이렇게 해서 또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 요 옆을 또 가니까 저는 어제 직진했었거든요. 근데 요 옆을 또 보니까 또 길이 있어요. 여기로 잠깐 가보니까 뭐가 떨어져 있죠. 헤나 글씨. 헤나의 일기장이에요. 동생이 죽었다. 미안해 베스. 어쩔 수가 없었어. 조금이라도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날 용서해줘 베스. 그러니까 헤나랑 베스가 떨어졌는데 베스는 죽었고 헤나는 살았는데 이후에 글씨는 휘갈겨져서 써져서 알 수가 없다. 손가락이 막 길어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다. 결국 헤나가 베스를 묻었는데 베스가 죽어서 묻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몇 주 동안 난 여기서 그거 생각나서 한니발님의 고립 생각이 났어요. 너무 배고파서 무덤을 다시 파서 베스를 먹은 거예요. 인육을 먹으면 웬디고가 된다 그랬잖아요. 웬디고가 된 거야 헤나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플레이에서는 헤나의 그 나비 문신을 보고 아 저게 헤나였어? 이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조사를 해보면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 장면에 나왔던 요 웬디고는 분명히 헤나일 겁니다. 배가 고팠던 헤나가 베스를 시체를 다시 파서 잡아먹고 웬디고가 돼서 여기서 조시를 다시 만났고요. 오케이. Okay. I trust you. I trust you. I trust you. He's tripping or something. Josh. 싸다고 날리고 정신 차리고. Hey man. Don't 때리지 마. 제발. You were deep in it, man. Full metal jacket. We didn't think we'd get you back. Josh. Hannah was down here. 헤나가 여기 있었다고 미리 설명해 주죠. 몇 주나 아니면 몇 달 동안 있었다고. 제가 베스를 파냈고. Let's just get the fuck out of here.
미리 헤나의 존재를 알려준 거죠. 지난 시간 플레이할 때는 이런 장면이 없었죠. 그 단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헤비레인 좀 이따 할 겁니다. 요거 어제 다른 루트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샘을 다시 올려주고, 샘 먼저 이제 빨리 친구들한테 다시 합류시키고. 네, 어서오세요. 네, 전원 생존 루트 요거는 엔딩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토템 하나 더 보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조시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엔 헤나, 웬득으로 변한 헤나에게 조시의 머리가 아주 그냥 빵 터져 죽었죠. 진 이겨져서 죽었죠. 여기서는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헤나한테 끌려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샘은 다시 뛰어서 도망가면서 친구들한테 가죠. 아, 편집 잘했다. 편집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저? 자, 마이크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섬님이 못하는 것은 외모? 편집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편집 실력이랄 거 있나요? 이건 그냥 주요 장면만 편집한 것 뿐이죠. 그냥 잘랐다 붙였다 하면 되지. 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지하실로 갑니다. 조시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머리 터져 죽진 않았어요 아직. I'm trying not to think about it. Go, go, go! Oh my G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서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따로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서 게임을 한 거라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코멘트한 내용으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나중에. 눈도 깜빡하지만 네. 진짜 심장 쫄립니다 진짜. 와, 진짜 이 마지막 여기 이 집안에서의 이 장면은 진짜 심장 터져요 진짜. 와, 웬만하면 한 달에 한 게임 이상은 해볼 생각이에요. 월말에.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저 가스가 새고 있으니 저 스위치를 켜서 저 전기 스파크로 터트려야겠다. 지금 주고받은 거예요, 의견을. 그렇게 하자. 자, 움직임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웬디고끼리 싸우죠. 네, 김나영님 어서 오시고요. 웬디고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들키지 않고 다들 할 거 하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크리스 도망갔죠. 자, 여기서 어제는 스위치 쪽으로 달려가서 다 끔살됐죠. 마이크 구하기를 선택해서 시선을 유도한 다음에, 자, 에밀리 도망갔고요. 나는 마이크 구하기가 쫓아가서 구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시선을 유도한 다음에, 네, 안 움직이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였더라고. 이렇게 했었어야 돼 어제도. 자, 스위치 쪽으로 가냐 숨냐, 당연히 이제 숨어야겠죠. 애슐리 도망갔고요. 와, 진짜 이럴 때 조금이라도 패드 움직이면 죽음입니다, 진짜. 자, 도망가기 숨기, 당연히 숨어야겠죠. 자, 마이크 먼저 탈출합니다. 다 탈출했어요. 이제 샘만 남은 거예요. 와,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서. 도망갑니다. 스위치 럭셔리 온. 와, 전원 생존. 기아 확보,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버. 뭔가 보인다. 생존자들이 있는 것 같다. 가서 태우겠다. 더 빠른 자. 어둠의 내자매, 저건 뭐지? 전원 생존! 예! 전원 생존 트로피!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그 사람이 당신을 스토킹한 줄 알았다 했죠. 혹시 다른 일행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뭐, 그렇죠. 일행들이 그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도 있나요? 뭐라고요? 아니,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공격했다면,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전 그분이 죽는 걸 봤고요. 제시카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어떻게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제 얼굴에 들이댔어요. 바로 여기에, 제 코앞에. 진짜 쏠 수도 있었다고요. 거의 쏠 뻔했었어요. 개새끼. 남자들 아무리 오래 사귀고 잘한다고 해도 이번엔 진짜 최악이었어요. 정말 짱나게. 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구할 수 있었어요. 전 구하려고 했다고요. 제가 부족했어요. 강산에는 어떻게 간 겁니까? 누가 끌려가서 그래서 뭘 봤죠?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신이 완전히 나갔었어요. 저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녀석이 제스를 공격한 줄 알았어요. 저희는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생들이 실종된 후에 조시는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어요. 조시랑 서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칼로 찌르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누굴 찔렀죠? 그 미친놈을 찔렀어요. 그게 조시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조시 사이코였고요. 조시가 톱이랑 총이랑 다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인터뷰는 그 큰형네인가요? 잭 대신에 한 대 쳐주실래요? 뭐라고요? 큰형네요. 미스터 큰형맨 희대의 병신 매튜 몰라요?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없어요. 다만은 그 새끼가 절 무너지는 탑에서 죽게 내버려둔 것 말고는요. 아주 대단하신 찌질이 말이에요. 당신 친구 애슐리 양은 당신을 도우려고 했다더군요. 아니에요. 당신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마이크,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 구하러 왔었어요. 마이클이요. 당신을요? 마이클은 어디 있죠? 무사한가요?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믿든 안 믿든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결국 믿게 될 거니까요. 그 광산을 조사해보세요. 광산에 뭐가 있죠, 샘? 전 그곳에 어떤 것인지 봤어요. 그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딩을 봤고요. 그리고 또 숨겨진 엔딩 씬 한 가지. 저기 뭔가 있다. 생존자 한 명을 발견했다. 생존자 한 명 반복한다. 저거 혹시 이런 쉣! 조시였죠. 헤나가 조시를 끌고 가서 웬디고. 자, 이렇게 어제 언틸 던 엔딩을 끝까지 봤고요. 질이죠. 그래서 결국엔 전원 생존. 물론 그 아저씨, 괴물 전문가 아저씨는 생존하지 못했지만 그 외에 등장인물들은 다 생존을 했습니다. 재밌죠?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간만에 명작 했었고.